네, 한 시간 전 마감한 미국 시장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혜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의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또큰 폭의 낙폭이 나왔는데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오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네.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아마존과 알파벳, 인텔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더불어서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드라기 총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탈리아와 EU는 조만간에 합의를 할 것이고 다른 나라로의 전이 가능성도 제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모양이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오면서 기술주들도 일제히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드라기 총재 발언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연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 실적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 미국 네.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서 이탈리아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전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5% 넘게 급등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9% 넘게 상승을 했고 트위터와 자일링스 같은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15% 넘게 급등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시장이 우려했었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였습니다. 다만 이제 S&P 500 기업들 중에 가이던스 발표 기업은 150여 개에 그친다는 점에서 향후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 시즌 이후에 대부분의 기술주인 자사주 매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미국 증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는 기술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라기 22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2019년 예산안을 둘러싼 이탈리아와 EU 간의 마찰은 크지 않으며 결국은 합의를 할 것이다, 할 것이며 다른 곳으로는 전이 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탈리아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EU 측 시행위는 지난 23일 2019년 이탈리아 예산안을 거부를 하면서 3주 안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출 항목 등 일부에서 EU 규약을 어겼다는 점이 거부 요인이었고요.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관련 우려가 높아졌었습니다. 한편 이제 11월 13일 안에 EU 집행위와 이탈리아 간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만약에 이에 합의되지 않으면 11월 30일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렇지만 EU 규정을 어긴 부분이 정부 지출 증가율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조만간에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드라기 총재도 이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우려 완화는 글로벌 특히 신흥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고 오늘 급락을 딛고 또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우려감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이었죠. 이와 함께 이탈리아 우려감도 조금 완화되는 점,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마감한 이후에 이 주요 기술주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인텔은 뭐 좋게 나왔지만 알파벳,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안 좋게 나오면서 또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시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예상을 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네. 증시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는 이제 결국 한국 증시에서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더불어서 방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드라비 총재의 발언 또한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11월 1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이 실적과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품주와 더불어서 상승을 했는데 이는 한국 증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증시 마감 후에 아마존의 경우는 수익이 개선되었지만 매출이 부진했고요. 향후 가이던스 또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간외로 7%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애플 또한 매출이 예상을 하위하자 5% 가까이 하락 중인 점은 부담입니다. 다만 아마존과 알파벳의 수익 개선이 결국 이제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던 부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쪽이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익 개선을 이끌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인텔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서 가이던스 또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간 내로 2에서 한6% 가까이 상승 중인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를 감안하면 황충시에서 관련주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4% 상승한 점 또한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황충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효과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구체적인 제안이 없으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아마존과 알파벳이 시간 내로 5에서 7% 가까이 급락을 하자 애플을 비롯한 많은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시간 내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는 성공하지만 상승폭을 좀 확대하기보다는 관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아마존과 알파벳이 이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클라우딩 컴퓨팅 부문에서 수익이 개선이 됐고 또 인텔이 시간 외 거래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조금 보고 계시고 그와 반면에 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될수 있겠고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인텔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점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서상의 연구위원과 오늘 시황 살펴봤고요.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